누구? 누구? 누구지? 아 잠깐만 미도야 저기요! 저기요! 아. 웨이터!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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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. 들어오세요. 아 우리 짜바리들 짜바리라니 원래 이랬네? 어 와장 요즘 자주 놀러 오는데 왜인지 요즘 잘생겼는데요. 근본 원래 묶어둬. 어 워낙 좀 잘생겼어 지금. 왜 캠 잘 나온다. 진짜 뭐라고? 자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.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큰 변화를 겪어가지고 와길리즈 진짜 예쁘신. 아 나 진짜 오늘 왜 이러지? 왼쪽 분이요. 이거 재미를 떠나서 이게 막 치는데 이 새끼? 말하면 웃기긴 하겠다. 한번 해볼래? 안 돼! 아니 또 요즘 시즌에 맞아. 요즘 또 메이플에도 논란도 터졌잖아. 한번 지르자고?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탈코... 민수 오늘 어떡하지? 외투 벗어주시고요. 아 제가 탈의 좀 하겠습니다. 저희 괜찮아요? 아 그럼. 자 그러면 원어부터 보도록 하죠. 아 네. 아, 네. 눈을 네. 떠주세요 원어만. 와. 와. 어, 끝까지 말해봐. 어 형님 죄송한데 진짜 안 무서워요. 아니 족밥이네요. 왜요? 아니. 왜? 고개를 들어주세요. 돌려주시죠. 잘생긴 오빠가 옆에서. 아 근데 어. 눈썹이 안 보이니까 좀 못났다. 아 좀 기분 나쁜데? 어 왜죠? 근데 뭔지 알아. 내가 처음에 원어 만났을 때 그랬어. 어? 내가 원어 처음. 약간 쫀득 오빠 얼굴도 보이고. 아 칭찬이지? 아, 아 쫀득이면 칭찬이지. 저희 세계관에서 쫀득이는 사실 잘생긴 건데 칭찬 점수로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돌려가는 거예요. 아. 예. 저 기억났어요. 왜 쫀득 오빠 얼굴에 보이는지. 쫀득 오빠 토벤머리 했을 때. 아, 나 아, 뺄까요? 올리지서? 아니, 근데 사실 정체성 좀 있긴 제가, 했어요. 아, 지금 제가 죄송한데 혹시 이제 안경 벗은 게. 아, 그러니까 안 보려고.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왜 얼굴 이렇게 빨개졌어? 고백해요? 공개 고백해요? 그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면서 거세한 것 같아요. 남성성이 없어요! 뭐 지금 양갱이는 아. 서울에 합방 있어서 오늘 못 불렀어요. 저 그거 하나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? 잠깐만. 그거 하나만 해도 되나요? 그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저희가 다 아는 사람이 제 방에 오늘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훈남 호소인 같다. 미소년 호소인. 아니 근데 자신감 어디 갔어요? 텀 잘랐을 때는 아 이제는 다시 미도도 꽂을 수 있다. 내가 언제 그랬죠?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코너 속의 코너 약간 짧게 해가지고 동생들과 10초 아이컨택 하면서 대화를 좀 해볼까요? 야 저는 10초. 시작. 그 말씀들을 좀 말을 나눠야지. 네. 우리 가족이잖아. 여기 원아? 네, 예. 커피는? 싫어요. 아 이제 캐긴다. 제가 왜요? 전법 같은데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. 자 하나 둘 셋. 은별아 오빠 머리 자르고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니? 뭐? 너 닮았대. 근데 이런 결례? 결례를 닮은 것 같은데. 정말 닮은 것 같은데. 어쨌든 자신감을 좀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 그쵸 그쵸. 어,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나가서 네. 상황극을 조금 연출해 올 거예요. 아. 그걸 받아주면 돼요. 자신감 있어요. 10알파 메일 저런. 10알파 메일. 아 10알파 메일. 아. 부끄러워하지 않게. 나 다 꼬신다는 느낌으로? 어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들어올 테니까 네. 저희 하세요.
A few moments later. 야 저기 남자 괜찮은데? 야 쟤 한번 꼬셔봐. 누구? 누구? 누구지? 아 잠깐만 미도야. 저기요! 저기요! 아니, 웨이터!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딘지 아세요? 여기 있는데? 아니요. 아 오랜만이다. 아 오랜만이다. 아니 알파메일 1도 아닌데? 그냥 찐따 같아요. 어? 넌 여전히 이쁘네. 어? 너가 마무리를 그 따위로 지었잖아. 너가 여전히 이쁘네. 어? 아 알바인. 여자 괜찮은데 내가 한번 보셔볼까? 뭐야 남자친구인가? 이런 족밥 새끼는 한번 남자친구예요? 아니요 남자친구인데요? 남자친구라고? 이렇게 족밥 같은데 어? 뭔가 굉장히 잘못 잡았구만. 어 자기야! 응! 와 병신 새끼 다시 자기야 다리 예쁘다. 와, 너무 예쁘다. 와 여자의 돈 존나 왔나 보다. 존나 왔나 보다. 여자 예쁘지 않나? 그런가? 남자 족밥 같은데? 여기 여자는 내가 찜했고 남자는 데려가서 구석에 패든 말든 알아서 해. 예쁘다고? 잘 모르겠네. 헤어져. 이 나온 대사가 있었잖아. 헤어져. 그러면은 아까 했던 콘텐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뭘요? 하나 둘 셋. 잘 썼어? 잘 못 지냈지. 왜? 어떻게 잘 지냈나봐? 지냈으니까 뭘 지냈지. 객관적으로 짜는 이미지는 어떤가요? 그쵸. 짜란 거요? 머리 어때? 완전 애기가 됐는데? 귀여운데? 약간 촉박하긴 근데 그거 알지 얘들아?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. 너 끝났어. 끝났어. 들어가 볼게. 아 근데 나는 진짜 오늘 채팅 중에 제일 어이없던 게 하나 있어. 머리를 자르니까 남성성을 잃었다. 어, 이게 말이 되는 건가? 근데 약간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막 이거는 시아즈까지 쳤다 브레이크. 이거 연습하면 안 돼? 이거 우와. 새로운 10만원 리액션 리액션 줄까? 어 새로운 10만원 리액션 시아즈까지 때모 뭐해? 이걸로 우리 다 같이 구분 동작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. 시아즈까지 뭐해? 아까 너네는 왜 잘해 이거를? 도움을 주는 거야. 자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. 10만원 받아라! 하츠카시? 네모? 뭐해? 민수야 마지막 컨텐츠야. 이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못하잖아? 빰빰빰빰빰! 10만원 감사합니다. 빰바라밤빰빰. 빨리 해. 뭐 이렇게 부끄럽다고. 왜 이렇게 부끄러워. 아직까지 데모 뭐해. 뭐해요? 그럼 다 같이 해 하면서 방송 끝낼까요? 아, 좋은데. 모두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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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
감사합니다.